양양. 자, 그러면 또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기말 준비를 해야지요. 그죠? 중간고사하고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내용들이 앞으로 또 주어질 텐데, 특히 챕터 6장 같은 경우에는 화학 양론적인, 그래서 이제 계산 중심으로 내용이 돼 있어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까지 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어떻게 보면 물리학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 시간에는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분석화학 쪽, 그래서 막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양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런 걸 측정하는 그런 거 내용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6장은 화학의 양론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이 시간부터는 이제 계산기 같은 거 여러분들 가지고 오면서 계속 그 문항이 나오면 그걸 계산을 하고 그 수식값이 얼마가 나오고 그거를 번갈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이제 그 계산기 지참을 아마 필수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화학 기호에 관련된 거.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봤으니까 알겠지만 시험지 맨 앞에 그 각 기호들 화학 식이나 양론이나 뭐 식이나 뭐 물리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주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 양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어. 그죠?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고 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이고 있는 거는 뭐하고 뭐가 반응하는 건가? 저거 화학 반응식은 표현 방법이에요. 그죠? 일종의 표현 방법이야. 그래서 이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재료들, 반응물들.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생성물들.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기본이 되는 거는 반응 전후에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애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반응물질들은 뭔가요? 여기서 기본되는 거지만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그래서 생성물이 물이 나와요. 여기서는 과로하고 지금 상태를 나타내줬어. 그래서 L이라는 상태, 그다음에 G라는 상태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G라는 거는 무슨 상태를 나타내겠어요? 기체 상태를 나타내겠죠? 그다음 기체 상태 말고 또 이렇게 L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액체 상태가 될 거예요. 이게 G가 될 수도 있고 L이 될 수도 있어요. 저게 G가 되면은 수증기의 기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이냐 액체이냐에 따라서 저거는 또 다른 열역학을 나타낼 수가 있어. 얼마만큼 열을 방출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나중에 화학 반응식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열역학이에요. 열역학에 나오는 열화학 반응식은 또 다른 얘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체 상태 했죠? 액체 상태 했죠? 무슨 상태 남았어요? 고체는 뭐라고 표현할까? S라고 표현하겠죠. 그 외에 또 다른 상태. 물에 용해되는 거. 그래서 AQ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건 수용액 상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H2O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앞으로는 화학 반응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낼 건데요. 여기 지금 미시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물 분자들이 생성이 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산소나 수소 이 기체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현상 안에서 실생활 안에서 반응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위 체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램이라든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할 거야. 하지만 수소기체, 산소기체 그램, 킬로그램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우리가 수소기체, 산소기체를 그램 단위로 사용하기 전에 화학 반응식에서는 뭘 사용해야 되냐면 몰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위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미시적인 세계와 거시적인 세계, 우리가 그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없고의 그 두 개의 세계의 어떤 중간 다리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쟤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는 양론 쪽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응식을 맞춰야 돼요.
그 화학 반응식을 맞추는데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1학 그 중간고사 문제 나왔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지. 생성되지 말라, 소멸되지 말라, 질량이 보존되자. 누구랑 누구랑 질량이 보존돼야 되겠어요?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 사이의 질량이 서로 보존이 돼야 되겠죠. 질량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성하고 있는 원소도 같아야 돼. 유지가 돼야 돼.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냈는데 여기 NA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건 뭘까요? 나트륨 소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어? 고체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소듐 덩어리예요. 나트륨 덩어리. 나트륨은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죠?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그죠? 맨 앞에 1쪽 자리에 있어. 그런 애들은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나요? 비금속이라고 하나요? 이거 금속이에요. 그리고 CL은 어디 있는지 알죠? CL 기체. 거의 오른쪽쯤에 있어서 17번째 자리, 7A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거는 비금속이에요.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을 해서 결합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결합, 즉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물질들은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온결합 화합물. 얘가 양이온이 되겠고 이게 음이온이 되겠죠. 그렇죠? 자, 원래 소듐은 그냥 소듐 상태로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듐이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반응물질들은 다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쓰라 그랬으니까 CL. 소듐하고 CL하고 반응했고 그 다음에 NaCl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기말에 가서는 화학 반응식을 다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트륨 해놓고 Na만 주고 염소 해놓고 Cl2만 주고 뭐 이럴 거야. 그거는 이제 쉬운 예고, 더 복잡한 그런 화학물들도 이렇게 던져주면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을 기본으로 먼저 맞춰야 돼. 자, 하나도 안 맞죠? 뭐가 지금? 그쵸? Cl은 이 상태로 있을 수가 있나요? 못 있어요. 얘는 불안해서. 얘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될까? 2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야 돼요. Cl, 2.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G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S, 고체죠. 그래서 NaCl, 여기서 고체 상태의 NaCl이 만들어졌는데, NaCl에서 Cl이 2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다가 계수 2를 적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Na도 2가 돼버려서 여기다 이렇게 2를 적어주는 거야. 요게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거. 우리가 전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복습이라고 보면 돼. 그럼 무슨 뜻일까? 이게. 기본이지만 기본을 좀 잘 다지고 가자. 이게 무슨 뜻일까? Na의 앞에 있는 개수가 말하는 거. 비율. 그래. 비율이라 좋다. 개수다. 좋다. 그러면 이게 2대 1로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게 2대 1의 질량비일까? 질량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몰수비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앞으로 나오는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그리고 이쪽에는 소듐이 두 개가 있고 이쪽에는 CL이 1몰이라고 하는 몰만큼 있어요. 1몰만큼 있지만 요 CL은 CL이라고 하는 애가 요렇게 요렇게 있는 애기 때문에 CL, CL 있어서 결국은 CL이 두 개나 있는 거야. 그죠? 똑같이. 그리고 얘도 NaCl, NaCl 자체가 두 분자가 있어서 개수가 몇 개인지를 꼭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단순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길어졌어요. 식이. 그래서 AG에다가 NO3하고 2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요게 AG는 뭐죠? 은? 수은? 그래, 수은이다, 수은. 은은 AG. 그죠? HG. 내가 AG라고 읽었구나. HG는 수은이에요. 수은에다가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NO? 세 개, 괄호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2.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NO3라고 하는 이온이 있는데, 그룹처럼 다니는 애죠. 혼자 다니는 그룹 단위야. 그런 애들이 또 패키지로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NO3는 얘 혼자 무슨 전화를 띄고 있냐면 NO3 자체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데 NO3 자체가 나중에 이거 산화수 계산하는 거 할 거예요. 한번.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자. 그런 애가 두 개 있어. 다시 말하면 A라는 애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데
그런 애가 두 개가 있어. 요거 전체 전압 몇 가일까? 마이너스 2가가 되겠죠. 그러면 합해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될까? 플러스 2가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AG는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 한 개 있는 거죠. N은 몇 개 있나요?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기 1이 있으니까 1 곱하기 2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산소는 모두 몇 개 있어요? 그렇지. 여기 3 곱하기 2 해서 모두 6개 있는 거예요. 이거 개수를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반응하고 나서 개수가 모자라거나 남거나 절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요오드와 포타슘이라고 하는 KI하고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HGI2에다가 KNO3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불러보세요. 여기가 AG에다가 NO3에다가 2에다가 KI만큼 반응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됐어? 생성물이. 자리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HGI2에다가 또 나머지 KNO3 잡히 됐어요. 그러면 앞뒤 개수가 맞나요? 하나도 안 맞죠. 그죠? 이제부터 그거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화학 양론에서 가장 기본은 말로 주어질 거예요. 나중에 이따 샘플을 보여주겠지만 말로 이렇게 이렇게 반응했더니 뭐가 뭐가 만들어졌다라는 식으로 알려줘.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완결하는 거. 그게 먼저가 돼야 돼. 자, 그러면 HGHG 보니까 똑같네요. 일단 넘어가야 돼. N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N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지. 앞에다 2를 적어봐야죠. 그죠? 그 다음에 O가 몇 개가 있어, 여기는? 여섯 개가 있어요. 여기는 O가 몇 개가 있어? 맞았어요, 그러면. 산소는 끝났어. 그 다음에 N도 끝났어요. 그리고 I가 두 개. 여기서는 요오드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또 모두 두 개가 있어야 되냐면 K도 두 개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2를 적어주게 되면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결을 시켜야 돼요. 여기까지 한 거 중에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무슨 뭘 하나 더 집어넣더라? 여기 없는 거? 상태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여긴 지금 다 무슨 상태에서 반응하고 있어요? 수용액 상태에서. 수용액하고 수용액을 섞어놨는데 얘는 수용액 상태로 됐는데 요거는 뭐가 됐어? 고체가 됐어. 저건 뭐라고 하냐면 반응시켰는데 가라앉았네. 침전됐다고 하는 거야. 쟤네 둘 반응시켜가지고 누구하고 누구 만나면 앙금 생기고 침전 생기는 애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침전물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메테인이 이제 그 산소하고 연소해서라고 말을 할 거야, 보통. 그럼 메테인이 산소하고 연소해서 CO2하고 H2O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식의 화학 반응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메테인에다가 산소하고 반응시켜 연소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드는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다면 요렇게 앞에 개수에 둘, 사, 둘, 사, 이사, 이사를 써놓으면 요거는 전부 뭘 할 수 있을까? 약분할 수 있겠죠. 그쵸? 최소한 약분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약분하고 나머지들만 만들어 남겨놓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은. 저렇게 몇 배로 만들지를 않아요. 화학 반응식은. 나중에 뒤에 다른 뭐 열화학 반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또 화학 반응식의 변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테인하고 산소 이렇게 만약에 2몰, 3몰 나왔으면 약분할 수 있으면 다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단 2분의 1이라든지 하는 분수는 나타내지 않아요. 다 정수로만 나타낼 것. 화학 반응식에서는 그래요. 분수가 나타나는 식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화학 반응식에서는 요게 기본 틀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지금 에틸렌이라고 하는 그런 화합물이에요.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하고 달리 요 탄소, 탄소 사이에 결합이 이중결합이 있어. 그죠? 이중결합.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냐면 불포화탄화수소다라는 말을 해요.
거꾸로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어. 다 단일결합으로 돼 있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포화탄화수소라는 표현을 써요. 무조건 단일결합 외에 결합이 생기면 그때는 불포화탄화수소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이거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결합, 무슨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탄소, 탄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삼중 결합이 들어있어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이 있어요. 이거는 이중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화합물을 우리가 불포화탄화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기화학이라는 거를 나중에 화학 전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을 배워요. 유기화학에서 이제 이러한 반응 경로라든지 메커니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예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예. 에틸렌이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탄소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요 상태의 기체가 HCl하고 반응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HCl이 일로 들어가 있는 듯한 모양이죠. 맞아요? 여기 결합이 하나 끊어지고 사실은 더 이제 깊이 얘기를 하면 결합이 하나 끊어져요. 요쪽에 있었던 결합이 둘 중에서 하나가 끊어지고 하나는 수소랑 반응을 하고 하나는 Cl을 끌어들여서 이러한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요. 염암 에틸, 그래서 이건 마취제로 사용한다 그러는데 요 중요한 얘기는 지금 결합이 이중결합이었던 게 없어지고 단일결합으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아니, 요 점선은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그 표시에 대해서 안 배우고 지금 하기 때문에 요 결합선은 선 결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쇠기 점선 모양이라고 해서 입체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싶어서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선은 뒤에 있는 거고 쇠기 모양. 이게 쇠기거든. 요게 야, 앞으로 나와 있다 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로 표현하고 싶을 때 쇠기 점선 모양을 사용을 해요. 이제 유기화학 부분에 나타나는 건데 일단은 여기를 결합을 하나 봅시다. 요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고 하나는 파이 결합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 중에서 하나의 결합이 끊어져요. 결합이 하나 이루어지려면 전자가 두 개죠. 근데 거기서 전자가 하나 이렇게 탁 결합이 끊어져가지고 팔짱 끼고 있던 애가 손을 벌리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얘도 결합을 하나 끊어서 수소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Cl 하나는 여기로 들어가서 이러한 형태의 화합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 결합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요 탄소 사이의 결합 중에서 하나는 단일결합, 하나는 시그마 결합, 하나는 파이 결합이에요. 어느 결합이 끊어졌을까? 그렇지, 약한 결합인 파이 결합이 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 결합이 약한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파이 결합은 p오비탈끼리에 있는 그런 결합을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사실상 끊어지고 하나의 또 다른 결합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이것도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의 한 예가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자량 안에 요 분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요거 분자라고 얘기하는데 요 분자의 분자량을 다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자라는 거는 원자가 아닌, 이거 어디 갔어요? 자, 요 상태에서, 요게 이제 분자 상태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우리가 분자량을 알고 싶어. 분자량 또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몰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쉬우면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몸무게가 얼마냐, 얘의 무게가 얼마냐, 걔 무게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해봐야지. 어떻게 더하겠어요? 얘는 지금 탄소가 두 개, 수소가 네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고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하나당 12g이야. 그러면 12짜리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12 플러스 4 곱하기 1 곱하기 4 해가지고 얘는 1몰당 28g을 가지고 있어요. 1몰당의 몰질량이 28g이다 라고 표현을 해. 그죠? 사실은 얘네들이 몰이 무슨 진짜로 28g이면 어마어마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10에 마이너스 몇 승 막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여기서는 그램 단위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건너뛰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전에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A4 용지 팩으로 놓은 거? 아보가드로 수 얘기했었잖아. 아보가드로 수가 몇 개죠?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모아놔가지고 그만큼 모아놨을 때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여 있으면 우리가 1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1몰만큼 있을 때의 몰질량을 우리가 12g이다, 4g이다, 1g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되게 편리해진 거예요, 이제. 그람으로 다 말해도 되니까. 안 그랬으면 AMU 하는 이상한 단위를 써야 돼. Atomic Mass Unit이라고 해서 아톰 하나, 원자 하나당의 아주 작은 질량을 사용했어야 돼. 그건 미시세계니까 우리가 모르잖아, 잘. 그죠? 그래서 우리 세계를 끌고 오고 싶어서 아보가드로스라는 걸 도입을 하고 이게 몰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Cl. 이제 우리가 질량이라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 H는 1이고 CL은 35.5 해서 이거는 1몰당 36.5의 몰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로를 2.8g의 에테인을 가지고 오세요. 에틸렌을 가져오세요. 그랬어. 무슨 뜻일까? 2.8g만 가져오세요. 에틸렌. 0.1몰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실험실 가가지고 시로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저거를 다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가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보고 싶으면 그 적은 양만큼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에틸렌이 1몰이 28g이죠. 얘는 36.5g이죠. 내가 얘 얼만큼만 필요하다 그랬어요? 요쪽 거. 2.8g. 그죠? 0.1몰. 그러면 이 앞에 개수가 몇 대 몇 대 몇인가를 잘 보세요. 앞에 개수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1이죠, 개수가. 그런데 내가 여기 2.8g, 즉 0.1몰만 가지고 오세요 했어. 그러면 0.1몰에 해당되는 에틸렌을 다 반응시켜가지고 이거 만들고 싶으면 얘는 몇 몰 필요한 걸까? 똑같이 0.1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0.1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그램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36.5니까 3.56 이렇게 되겠죠. 3.6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3.65g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다? 몰비가 되는 거예요. 개수비 이퀄 몰수비가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다시 말 바꿔서 0.1몰 필요해요. 그랬어. 근데 얘는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될까? 개로 얘기하면 아보가드로 수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아보가드로 수로 몇 개 있어야 될까요? 6.02 곱하기 10의 22승계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랬을 때 몰질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1몰이 바로 28.5g이 된다는 거고 요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얘만큼의 분자가 있을 때를 우리가 1몰이라고 합니다. 1몰만큼 있을 때가 얘가 28g이에요. HCl도 마찬가지로 1몰 있을 때 36.5g이에요. 근데 1몰을 만들려면 요거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놔야 돼. 그래야 그게 1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몰질량이 36.5g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제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이 안 가는 거? 아직은 없어요. 그죠? 자, 이제 슬슬 발동 걸고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 돼. 졸려오면 계산기 옆에다 꺼내놓고 이제 계산 슬슬 눌러가면서 할 거예요. 에틸렌 기체만 가지고 합니다. 아까 에틸렌 기체가 28g이 1몰이다라고 알려줬었죠? 이제부터는 문제에 1몰의 몰질량을 안 가르쳐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 화학식이 먼저 나오면 화학 반응식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얘네들의 몰질량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다 하는 거야. 지금 문제는 에틸렌 기체가 1몰이 28g이에요. 근데 얼마를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준 양이 15g이에요. 그러면 원래 1몰일 때가 1몰일 때 몰질량이 28g인데 나한테 지금 15g 주고 나서 요거 몇 몰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1대 28은 x 대 15g이라고 해도 되고 그게 이제 비례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비례식을 정리한 게 사실상 뭐냐면 각각 이 주어진 시로의 질량 W라고 하자. 일반식. W를 주어진 시로의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몰에 해당되는 몰질량으로 나누면 걔가
몇 몰이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15g을 28로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랬더니 몇 몰이 나왔을까요? 0.536몰이 나왔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 얘는 0.536몰이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얘하고 반응한 애가 누가 있었죠? HCl, 그죠? HCl을 기체로 말하면 염화수소라고 표현하고요. 그게 물에 용해되어 있을 때는 염산이라고 표현해요. 아까는 기체 상태였으니까 염화수소. 그래서 염화수소 몇 몰이 필요할까요? 똑같이. 여기서 이것만큼 반응했으니까. 0.536몰만큼 필요하겠죠. 1대1의 비율이니까 얘가 0.536몰 있으면 걔도 0.536몰이 필요로 하는 거고, 이때 생성된 아까 뭐였죠? 마취제라고 했던 거? C2H5Cl, 염화에틸, 요 마취제도 몇 몰이 생성이 됐을까? 그렇지. 똑같이 0.536몰이 생성이 된다. 어떻게 됐는지 분위기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일반식이에요. 일반화엔. 그래서 AA 플러스 BB는 CC 플러스 DD다 해서 요 AB가 반응물이고 CD가 생성물이 되죠? 앞에 있는 소문자 ABCD가 나타내는 게 바로 몰비, 몰수비 또는 개수비. 기체 상태일 때는 부피의 비예요. 자, 몰수비, 개수비, 부피의 비야. 요거는 적어놔야 될걸. 나중에 문제에 살짝 실수하면요, 저걸 질량비로 생각을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질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앞에 있는 개수는 몰수비, 저 몇 몰이냐, A 대 B 몰이다. 또는 개수비, 개수잖아요. A, B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 개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A, B 부피, 차지하고 있는 부피. 뭐 22.4리터다 하는 그 부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몰수비, 개수비, 부피비는 같지만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몰질량하고 A, B 사이의 몰비율 개수, B의 몰질량하고의 관계해서 여기 나와 있는 A의 그람수, A의 그람수를 몰수로 바꾼다든지. 근데 그람수 주는 거는 전부 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실험할 때, 시험 볼 때 전부 다 제일 먼저 주는 건 그람으로 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야 돼? 몰수로 바꿔야 돼. 그럼 그 몰수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아 얘가 이거 몰이니까 얘도 이 몰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몰비가 나와요. 그럼 몰비가 나온 다음에는 다시 계산해서 그람으로 바꿔줘야 돼. 이러한 과정, 요 순서대로 과정을 거쳐서 다 뭐 문항이라든지 실험을 준비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맛보기로. 가정용 표백제로 잘 알려진 하이포화 염소산 소듐 NaOCl 수용액은 수산화 소듐을 염소와 반응시켜서 제조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문제가. 저게 문항이라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수산화 소듐 대신에 여기 안 나온 건 뭐냐면 NaOH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 염소 Cl2 이렇게 다 알려주고 요거의 문항이에요. 이게.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화학 반응식부터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누구랑 누구랑 반응했는지가 나왔잖아. 하이포화 염소산 소듐 수용해가고 그 다음에 아니죠. 그 수산화 소듐을 염소와 반응시켰더니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가 반응물질인 거죠. 그래서 수산화 소듐 염소를 화살표 왼쪽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졌대? 하이포화 염소산이 만들어졌대요. 하이포화 염소산 NaOCl이 만들어졌대. 그 외에 부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알려줄 거예요. 이런 생성물을 알려줄 거야. 여기서는 안 알려줬지만 따로 뭐와 뭐가 생성된다. 그러면 NaCl과 H2O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개수 맞춰야죠. 그죠? 개수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어? 2대 1의 비율로 반응하고 있고 얘는 전부 다 1대 1대 1씩 다 나오고 있죠. 그죠? 이때 25g의 Cl을 반응시켰다.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몰질량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Cl이, 원래 몰질량이, 1몰일 때의 몰질량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 주기율표 보고 하세요. 그러면 35.5 곱하기 2배.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35.5 곱하기 2배 해가지고 대략 뭐 35 해서 60, 70.1 뭐 하든지, 예, 71 해가지고, 그게 1몰인데 얘가 지금 25g 있대. 어떻게 하라고요? 질량을 몰 질량으로 주는 거야. 시료의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면 그게 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인 거죠. 그죠? 시료의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서 일단 몇 몰인지를 알아야 돼. 그랬더니 몇 몰 나왔던가요? 계산해야지, 이제. 뒤에 없을걸요? 있나요? 이건 한꺼번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린 따로 할 거야. 우리끼리 따로 계산할 거예요. 자, 25 나누기, 71 하든지 70.9로 하든지. 그럼 얼마 나와요? 몰 질량 얼마 나와? 25 나누기 71, 대략. 했더니 얼마 나왔어? 0.35 2나 3 몰, 몰이 나왔어. 그죠? 요 물만큼 나왔어요. 누구야, 이거는? CL이죠. CL이 0.35만큼 나왔다고 합시다. CL이 0.35? 그럼 NaOH는 몇 몰이 반응할까요? 이거에 곱하기 두 배만큼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누군지 먼저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해. 얘 0.35고 얘는 0.35 곱하기 2몰. 얘는요. 0.35, 0.35, 0.35만큼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몇 그램의 NaOH가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352몰이 나왔는데 NaOH는 몇 몰 반응해요? Cl하고 NaOH는 2대1로 반응하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배 몰수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몰수죠, 몰수. 몇 그램이에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다시 뭘 해야 돼? 곱하기 1몰의 몰질량. 1몰의 몰질량이 얼마인가요? Na, NaOH죠. 예, 그러면 23, 16, 1 했죠? 14, 24, 40.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값이 얼마인가 한번 보자. 요게 28.2g 정도가 나와요. 요거는 지금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외국에서 요런 방법으로 많이 해요. 뭘 단위도 없앨 수 있는 방법. 자, 봐봐. 25g이 원래 시작했던 CL이에요. 원래 주어진 문제. 근데 CL1몰은 몰질량이 71g이야. CL1몰은. 기체 1몰은 71g이에요. 그런데 요 반응식을 보니까 얘랑 얘랑 2대1로 반응해. 지금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NaOH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aOH 질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NaOH랑 CL의 몰 질량이 몰비가 2대1이기 때문에 2대1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NaOH 1몰은 1몰의 몰 질량이 40g이어서 1몰일 때 40g. 그러면 여기 있는 단위가 다 지워지고 NaOH 그램 단위만 남아요.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 선택해. 문제도 계산하는 것도 편한 대로 계산을 해서 틀리지만 않으면 돼. 추적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25g이 CL2 우리한테 25g을 먼저 줬죠? 그다음 CL2 1몰이 몇 그램인가 몰 질량을 계산해서 이걸로 나눠서 이게 몰수가 몇 몰인지 나왔죠? 그 몰수는 누구의 몰수예요? CL의 몰수예요. 그죠? 맞아요? 이게 CL의 몰수인데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NaOH란 말이야. 2대 1로 비율을 해.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아까 보니까 0.3이었어. 그러면 0.3이면 그거의 2배가 돼야 돼. 0.6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몰수가 나온다면은 몰비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1몰당 40g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램, 40g을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눈으로 보거나 그냥 듣기만 해서는 자기께 절대로 안 돼. 거의 이렇게 수학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계산하는 거. 이거는 손이 부지런해야지 귀랑 눈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정말로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야 자기께 돼. 그래서 직접 이거 보지 말고 더군다나 이런 식은 보지 말고 문제를 따로 푸세요. 그래야 내가 어디를 잘 알고 어디를 이해를 못했는지가 그게 드러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해보자.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가자. 없어요?
그냥 가도 되겠어?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다른 교재 같으면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얘는 가운데 나왔어요. 별 얘기는 아니야. 수득률이라는 거야. 수득률.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수득률이에요. 수득률이라는 거는 뭐 이제 기계로 얘기하면은 열 효율 같은 거야. 효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어? 그래서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계산으로 해서 나오는 수득물의 양이 있을 거예요. 걔를 이론적인 수득률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실제 생성물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뿐에 실제 곱하기 100% 하면 아, 얘 수득률이 몇 퍼센트? 대략 한 40%, 50%, 50%도 크고요. 보통 수득률 실험실에서 하면 40몇 프로 막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어. 근데 어느 경우에 실험을 해봤더니 수득률이 101%가 110%가 됐다.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이거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오류예요. 왜 그런 오류가 생길까? 보통 덜 건조시키면 그렇게 돼. 그래서 실험하고 나서 생성물이 나오죠. 그러면 완전히 하루 이상 그다음에 이제 막 그 뜨거운 데 온도를 놓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서서히 그 드라이를 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수분을 쫙 빼놓고 나서의 그 양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야. 거름종이 같은 거 이런 거 양 물론 다 빼는 거고 거름종이에 혹시라도 묻어있는 그런 약 같은 거 약품 같은 것들 이런 생성물들이 있으면은 다 털어내야 되고 그렇게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수득률이 이론적인 것뿐에 생성적인 수득물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수득률이다. 이건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는 뭐 이론값이기 때문에 주어져. 그러니까 이게 100이 되거나 이게 1이 될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지. 그죠? 네. 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한계 반응물이에요. 한계 반응물. 그리고 초과 반응물이라고 해서 한계 반응물의 결정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다른 반응물들을 초과 반응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 반응시키는 동안 얘는 남은 거죠. 그죠? 그런 건 초과 반응물. 우리는 한계 반응물 쪽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들이 두 개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 반응시켰지? 에틸렌하고 HCl 반응시켰죠? 둘 중에 많은 게 한계 반응물이겠어? 적은 게 한계 반응물이겠어요? 그렇지. 적은 쪽 중심으로 해서 생성물이 얼만큼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는 한계량으로 존재하는 반응물. 적은 쪽이에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는 어디에다 의존하자고? 한계 반응물에 의존하자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얼만큼 나올까요?를 꼭 물어봐. 누가 얼만큼 나올까요? 이제 해볼게 하나씩. 자동차 부동액과 폴리에스터 중합체 제조의 출발 물질로부터 사용되는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분자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거 시성식으로 나타내면 OH기가 있어요. 그래서 올 들어가면 알코올이야. 올. 근데 저기 이제 부동액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에틸렌 글리콜은 자동차 부동액으로. 근데 저거는 색깔도 예쁜데다가 또 맛도 달콤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폐기 그 자동차 뭐라 해야 되나요? 공장 같은데 이런 데서 그, 저, 에틸렌 글리콜 사고로, 이렇게, 뭐라, 방출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 주변에 있는 뭐, 고양이나 뭐, 강아지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거나 그러면은 죽는데,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저거 중독되는, 에틸렌 글리콜 중독사고가 검색해보면 1년에 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알콜이잖아, 알콜. 재밌는 거는 알콜을 알콜로 치료를 해요. 그런데 에틸렌 글리콜에 내가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얼른 데려가잖아요. 병원에 강아지를 데려가고 무슨 또 사람을 데려가건 그러면 알코올을 주입을 해요. 그래서 그 알코올이 먼저 흡수되고 에틸렌 글리콜이 몸에 흡수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코올이 몸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알데히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초처럼 초산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너무 우리 몸에 초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또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걸 사람들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중독 치료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에 대한 내용을 하나 더 두고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게 글리콜인지 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성식을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해요. 시성식이라고 해서 작용기를. 걔하고 아무튼, 산화 에틸렌하고 물하고 반응시켜서 이렇게 생성을 한대요. 그래서 산화 에틸렌하고 물하고 반응시켜서 에틸렌 글리콜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더 값비싼 산화 에틸렌 반응물을 완전히 소모하게 된다 해서, 물은 대단히 값이 싸고 풍부하고,
그러니까 얘가 한계 씨앗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누가 한계 씨앗이 되겠어요? 얘가 한계 씨앗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충분하니까. 보통 메테인을 연소했다. 그러면 메테인이 한계 씨앗일까요? 연소시키려고 했던 그 산소가 한계 씨앗일까요? 그치. 산소는 충분한 양만큼 공급을 시켜줘요. 불 완전 연소되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충분한 양으로 공급을 시켜준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반응을 시켜가지고 에틸렌 글리코, 요게 좋네, 요게. 요렇게 만들었을 때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기말고사 같은 거에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다 쓰시오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건 유기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요게 지금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해서 알코올기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게 물 5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자, 그러면 요거 반응식 다 맞나요? 반응식 1대1대1로 반응하는 거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물이 5몰이 있대요. 그리고 산화 에틸렌이 3몰이 있대요. 그럼 누가 한계 씨앗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누가 남았어요? 물이 몇 몰 남았을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생성된 에틸렌 글리콜은 몇 몰이 생성될까요? 3몰 생성되겠죠. 그러면 몰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그램 생성됐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겠죠? 그러면 얘 1몰의 몰질량을 계산을 또 해야지. 계산기 뚜두두둑 해가지고 12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6 플러스 16 곱하기 2. 계산은 다 잘했는데 막 요런 거 팔로 계산해가지고 틀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 산소를 번호인지 몰질량인지 그게 헷갈리는 거야, 막. 그래서 16 곱하기 2 해서 1몰의 몰질량이 나오면 몰질량 곱하기 3 하면 에틸렌 글리콜이 생성하는 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할만하죠, 아직까지? 그래서 요, 산화 에틸렌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고, 물은 여기서 초과 반응물이 되는데, 얘는 반응하고도 2몰이 남게 될 거예요. 얘는 남고, 얘는 생성이 된다. 요런 반응식 주고 문제도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 생성물 몇 몰, 또는 생성물 몇 그램, 또는 반응물 몇 그램이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실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문제 원래 요쯤 나오면 거의 이제 조별로 이제 과제를 미션을 주면서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같이 해볼게요. 산화 리튬. 그랬어. 산화 리튬. 그럼 애매하잖아. 그죠? 그래서 산화 리튬에 뭐가 필요할까요? 화학식. 그죠? 화학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LiO가 산소하고 리튬하고 반응해서 나온 생성물이라고 봐야 돼. 일단은 산화 리튬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LiO. 좀 이상하죠. 그죠? 주기율표에 보면 산소는 16쪽에 있어요. 전자를 몇 개 받아서 안정화되냐면 두 개 받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야. 전자 두 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리튬은 알칼리 금속이에요. 전자를 주는 애예요, 받는 애예요? 주는 애 몇 개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반응을 해가지고 결합해서 중성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성되려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Li2O가 돼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산화 리튬이 그러면 굳이 과로하고 Li2O를 안 줘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 저렇게. 그러면 일단 산화 리튬하고 누구랑 반응을 했다고? 물하고 반응을 해서 LiOH가 된다. 그럼 공기 중에 수분 제거에 이용된다. 우주선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기 중에 수분을 제거하는 걸로 요거를 사용한대요. Li2O, 산화 리튬이 우주선 안에 있는 공급하는 공기 중에서 수분 제거에 사용을 해서 없어지고 수산화 리튬이 만들어져요. 자, 이게 문항이야, 이제. 여기 한 문항. 그러면 문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물 80g에 물 80g의 제거에 필요한 산화 리튬 65g을 이용하면 어느 반응물질이 한계 반응물인가?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화학 반응식 만나 먼저 보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화학 반응식 괜찮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 몰질량 계산해야 되겠지? 물이 일단 물하고 산화 리튬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 봐야 돼. 그러니까 물은 지금 80g 줬어요.
그러면 물은 원래 1몰이 몇 그램이지? 18g. 근데 내가 80g 딱 줬어.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물이 몇 그램인 몇 몰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자, 몇 몰이죠? 응? 하면 5몰이 나와요. 5몰 딱 5몰 나와? 어? 4.44몰 나왔어.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4.44몰이 얘가 나왔고, 응? 그 다음에 Li2O 산화리튬 같은 경우에는 내가 65g을 줬는데 산화리튬의 몰질량이 얼마예요? 16 더하기 리튬 하나의 몰질량이 얼마지? 6.9? 7? 그래, 그럼 7 곱하기 2에다가 16 할까? 그럼 몰질량이 얼마예요? 전체 몰질량. 요거 1몰의 몰질량을 65로 나누세요. 65 나누기 몰질량 했더니 얼마 나와? 해야 돼, 이거는. 직접 계산해야 돼. 그때 다 단체로 계산기 샀잖아. 나도 샀는데. 그거 해야지. 잘 써먹어야지, 이제. 어. 얼마 나와요? 요거는 몇 몰? 2점. 얘는 2.18몰. 맞아요? 얘는 아까 몇 몰 나왔죠? 4.4. 2.18. 그러면 누가 한계 시약이에요? 한계 시약이 산화리튬이에요? 물이에요? 산화리튬이 한계 시약이죠. 적은 애가 한계 시약이에요. 그러면 얘가 몇 몰 있다고? 자꾸 잊어버리네. 2.18. 그럼 얘도 몇 몰? 2.18몰 필요해요. 얘는 몇 몰 생성될까? 2.18 곱하기 2몰이 생성이 되는 거죠. 1:1:2의 비율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몰은, 이 몰은 앞에 거 더해서 이거 나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 1 더하기 1 해서 2 나온 거 절대로 아니에요. 몰비, 부피비 이거하고 산수의 덧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지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얘는 곱하기 두 배만큼 한다. 자, 그러면 초과 반응물은 몇 그램이 남겠느냐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계산을 해야지. 자, 얘가 65g을 30g, 이게 그러니까 1몰의 몰질량이죠. 어? 나눴더니 2.17몰이 됐고요. 얘는 4.44몰이 됐어요.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그랬지? 그죠? Li2O가 한계 반응물이야. 됐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물이 몇 그램이 남았겠네요. 얘가 4.44몰이 있고 얘가 2.17몰이야. 물은 몇 몰 썼을까? 2.17몰 썼겠죠. 그럼 어떻게? 얼마나 남았을까? 어떻게 알아야 돼? 4.44 빼기 2.17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 남은 몰수에다가 2.17 곱하기, 이게 남은 몰수죠, 그러면. 곱하기 1몰의 몰질량, 물. 곱하면 39가 나와요, 대략. 39의 물이, 아, 아니다, 아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쓴 거다. 그죠? 하고, 초기에 80g 있었던 거에서 39g을 썼기 때문에 얘는 40.9g이 생성됐다.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이해가 요 스토리? 요거 지금 보면은 내가 이게 한계 시약이기 때문에 한계 시약만큼 요 2.17몰만큼 물을 쓴 거예요. 물도 똑같이 1:1이니까. 그죠? 근데 물은 4.44몰이나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은 보세요. 2.17몰의 물을 얼만큼 썼는지를 계산해서 39g을 내가 쓴 거야. 원래 얼만큼 있었는데 80g 있었는데 39g이 있어서 남은 양이 40.9g이다라고 빼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해도 될까? 4.44 몰끼리 빼는 거죠. 그죠? 예. 4.44 빼기 2.17 한 다음에 곱하기 18g. 그래도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 그러니까 요것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루트로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 과정을 그때그때 다 볼 거고. 자, 또 하나. 그럼 얘는 몇 그램이 생성이 되겠네요. 자, 1:1:2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데 얘가 2.17만큼 생성되고, 아니 반응하고 반응하니까 얘는 곱하기 두 배만큼 반응하죠. 그죠? 그래서 1:2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2.17 곱하기 2몰만큼 반응을 하는 거야. 아,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1몰의 몰질량이 23.9, 즉 24g이 되기 때문에 24g을 곱하면 전체 104g의 질량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교재엽죠? 요건 교재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볼만해, 그치? 그리고 문제가 앞에 문제하고 비슷해요. 우주선에서 생명체가 내놓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수분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산화리튬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우주인들이 내뱉는 그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우주선 안에서 높아지면 안 돼요. 거기는 닫혀있는 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다 공급하고 해결하고 그래야 돼. 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산화리튬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수산화리튬이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 Li, 그렇지. LiOH 반응하고 얘가 지금 얘의 역할은 뭐죠?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야. 그럼 CO2 흡수예요. 그래서 LiOH라는 것 자체가 염기성이고 이산화탄소는 산성기체예요. 일종의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한 다음에 수산화리튬하고 반응해서 탄산리튬과 물이 생성이 된다. 이게 뭐죠? 생성물이죠. 그러면 탄산리튬 써야 되고 플러스 H2O. 근데 좀 이상해요. CO3는 2가 마이너스거든? 근데 Li는 플러스 1가예요. 그래서 Li2CO3라고 일단은 먼저 저렇게 구색을 갖춰놓는 거예요. 저렇게 구색을 갖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 그렇지. 개수 맞춰야죠. 먼저 개수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뭘 하라고 그러냐면 수산화리튬이 1kg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양의 수산화리튬 1kg 네, 1000g이 계산하기 쉬우니까 킬로그램보다는 그람 단위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그람으로 바꿔놓고 아니야 나 킬로그램 괜찮아 그럼 그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산화탄소 내가 수산화리튬 1000g 줬는데 이산화탄소 몇 g이나 흡수할 수 있겠느냐 그걸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저 먼저 뭘 하라고? 개수부터 맞추라고. 개수 한번 맞춰보세요. 꺼내놓고 종이 꺼내놓고 한번 쭉 다 해보는 거야. 잡음이 많이 되네요. 제가 지금 안 맞죠? 그쵸? 어떻게 해야 맞을까? 그것부터 하자. 리튬에다가 수산화 리튬에다가 2 그래. 그러면 수산화 리튬에다가 2 쓰고 리튬 두 개 됐네요. 그죠? 그다음에 탄소 하나 됐고요. 산소가 저쪽에 네 개가 있어요. 탄소가 저쪽에 네 개가 있어요. 이쪽에는 여기도 네 개 있네. 수소도 두 개고 다 됐네요. 이거면 리튬 두 개 쓴 걸로 끝났어. 그 다음에 주어진 수산화 리튬의 질량이 1000g이에요. 뭐부터 해야 돼? 몰 질량부터 알아야죠. 그러면 수산화 리튬 1몰의 몰 질량이 얼마예요? 1몰이? 수산화 리튬? 20 나와요? 16, 1. 리튬이 얼마야? 4? 24. 24 정도가 되는데요. 네, 수산화리튬 23.9 얼마니까 24.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몇 몰이 나오죠? 41.7. 그러면 우리는 42라고 하죠. 땡땡 이렇게 대략.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몰이냐면 이렇게 나눴을 때 요거는 42몰 정도가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몰이 흡수가 될까? 그렇죠. 21몰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몇 몰이 생성이 될까요?
역시 21몰이 생성되고 이것도 21몰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몰은 상관이 없고 이산화탄소 21몰이 몇 그램인가, 즉 몇 그램을 흡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램으로 다시 바꿔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 1몰의 몰질량이 44g이니까 곱하기 44g 해서 뭐야? 계산하면 44, 응? 924g이 나와요. 근데 문제를 쉽게 내면 이렇게 내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보니까 잘 본 사람들 엄청 잘 봤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아마 거의 다 맞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난이도는 뭐가 될까? 이렇게 나오죠. 1인당, 한 사람당 호흡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배출된다. 그죠? 근데 그 우주선에는 8명이 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당 배출하는 양, 뭐 A 양만큼 배출한다고 합시다. 그 8명이야. 그러면 이거를 며칠 동안, 7일 동안 버텨야 돼. 그쵸? 그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산화 리튬의 양이 얼만가? 그걸 가지고 가야 돼. 그것만큼. 그죠? 그것보다 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순수한 수산화 리튬이 아니야. 또 95%짜리야. 그죠?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95%짜리이기 때문에 또 더 환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요건 알아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21몰이 생성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어떻게 할까? 21몰 그램으로 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얘 1몰의 몰질량을 여기다 넣어서 곱해가지고 이거에 그램이 몇 그램이 생성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어떤 의미 자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얘는 중요하죠. 저렇게 하고 나서 생성물이 물이 나오는 거야. 그 물은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따로 빼서 쓰면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물이 생성이 되겠느냐.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럼 문항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저렇게 반응했을 때 생성된 물은 몇 그램이냐라고. 그러면 21몰 곱하기 18g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한계시약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정리한 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항상 보여주지도 않고 이대로 풀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이거 이렇게 정리된 식은 오히려 더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차분차분 했었던 식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돼. 경로를. 그래야 생각하는 거죠. 이거 계산에만 이렇게 막 치중하다 보면은 이게 뭘 내가 계산하는지 무슨 의미로 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 자, 또 하나는 뭐 사진 들 찍었어? 어? 됐어요, 이제? 넘겨도 돼? 또 하나는 베이킹소다.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아주 옛날에는 어르신네들이 약국 가는 거, 약국도 뭐 귀했고, 약국 가서 약 사먹는 것도 잘 할 줄 몰랐고, 그럴 때는 저런 베이킹소다 같은 거, 저런 건 가게에서 막 팔거든? 이렇게 하얀 가루는 거 싸게 팔잖아요. 그거를 대신에 먹었다 그래요. 소화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베이킹소다에 이게 약간의 염기성 성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흔히 제산제로 사용을 해요. 더부룩 할 때 과량이 염산이 나오게 되면 이걸 중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위에서 나오는 염산이 HCl이야. 근데 NaHCO3가 이게 이제 베이킹소다라고 얘기하는 탄산수소나트륨이에요. 정식 화학 명칭은 탄산 거꾸로 읽어 한국식은 탄산수소나트륨 이렇게. 그 얘는 산성이고 얘는 염기성이야. 그래서 무슨 반응한다고요? 저게 일종의 중화 반응. 그래서 NaCl 되고 H2O 되고 CO2가 돼서 저런 거 먹으면 꼭 탄산기가 들어있는 저런 약품, 의약품을 먹으면 그하고 트림하잖아. 트림 안 하고 속 편한 그런 뭐 갤포스 뭐 속 편한 무슨 뭐 위장약 뭐 이러는 것들 있죠. 걔네들은 트림 안 하는 것들은 탄산 요런 게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나서 극 자꾸 이러는 거는 요런 탄산이 들어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현타객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의 MGOH2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둘 다 역할은 같아요. 뭐? 중화. 속쓰린 거 중화시키는 거야. 근데 달라. 이렇게 반응물질은. 그래서 생성물 자체도 이제 달라지겠죠. 문제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모 회사의 재산제와 이쪽 회사의 재산제를 비교하시오. 성분을. 그리고 누가 더 효과적인지를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뭐 쓰시오. 그러면 타당한 이유는 여기서 뭐밖에 없어요. 뭘 비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얘가 더 몰수가 크다. 얘가 더 많이 반응한다.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할 거야. NaHCO3 먼저 하고요. 두 개 따로따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이거 나오면 베이킹소다가 재산제로 쓰인대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대요 하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반응식, 화학반응식부터 쓰세요. 그렇게 화학반응식을 다 쓰고 완결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몰비를 계산을 하는 거야. 얘는 그람당 재산제 효과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뭐였죠? 둘 다 25g, 25g을 만약에 주고 25g 중에서 얘랑 누가 더 많이 반응하느냐 물어보는 거는 지금 이 식이고요. 지금은 뭐냐면 똑같이 1g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통제시킨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1g 있을 때 몇 몰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응? 지금 이 문제하고 이 문제의 차이점 알겠죠? 이 문제는 그냥 1000g 주고 얘가 몇 몰이냐를 계산한 거고 그다음에 얘는 딱 1g으로 통제시킨 거야. 1g일 때 얘가 몇 몰인가. 그래서 1g을 뭘로 나눠야 돼? 몰질량. 그래서 84.01로 나눠서 몰질량으로 나눴더니 1.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한번 넘어갈게요. 나머지 계산 안 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먼저 화학반응식을 이렇게 다 써 놓은 다음에 그죠? 화학반응식부터 완결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요거 1몰일 때의 몰질량이 58.32g이에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는 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얘는 몇 몰? 1.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얘는 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얘가 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몰수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 같은 애는 얘는 지금 보니까 1.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몇 몰 반응해? 1대 1이죠? 그러니까 1대 1이니까 얘도 1.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만큼 반응해요. 같은 1g당. 얘는 1.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만큼 생성이 있는데 얘는 1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해.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죠. 3.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람 단위도 같고 단가도 같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MGOH2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이거 더 많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똑같은 그람당으로 봤을 경우 딴 거는 다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가격을 주고 그 다음에 가격당 요거의 각각 1몰에 해당되는 뭐 얘네들의 몰수 얼만큼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따져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얘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더 좋은 재산제다 라고 찾아볼 수가 있는 거야. 문항이 어떻게 나올지 이해가죠? 다시 한번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스토리를 정리를 해볼게.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죠? 오늘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화학 반응식을 왜 세웠을까? 그람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화학 반응식에 나와 있는 개수는 다 뭘 나타내는 거죠? 몰수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또 이제 뭐 기체로 되면 불피비가 되는 거고 몰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로 다 바꿔놔야 돼. 그럼 몰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그 화학 반응식 쓰고 몰로 계산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또는 생성된 양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지금 한 것처럼 한계시약을 알아야 돼요. 한계시약. 누가 한계인지. 한계시약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뭐 반응물이 나올지, 반응물 필요할지 또는 생성물이 나올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줌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그 한계시약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에요.
좀 유치하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햄버거 패티 있고 샌드위치 만드는 거야. 빵 있고 빵 두 개에다가 햄버거 패티 세 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건 뭐라고 써 있어요? 치즈 집어넣어서 샌드위치 하나 만들겠대요. 그래서 나한테 준비된 양은 이거를 준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저런 비율로 하다 보니까 뭐가 남았어요? 초과 반응물은 치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개 시약이 돼버리니까 이게 샌드위치는 결국은 누구에 의존해서 만들어지느냐? 고기 패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 빵도 남았군요. 네, 치즈도 남았고 고기 패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기가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거지. 됐죠? 오케이.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런 방법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문제. 이게 우리가 거의 복습이다 싶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한번 했던 내용들이라서. 저게 지금 뭐냐면 질소수소 반응에서 얻어지는 암모니아의 양.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일반화학 2를 할지 모르지만요. 일반화학 2 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반응식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반응 완전히 맞춰놨죠. 1대 3대 2의 비율로 반응하고 있죠. 네. 얻어지는 암모니아 양 그리고 뭘 줬어요? 질소, 수소의 양을 각각 줬어요. 자,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화학 반응식은 줬고 다 주었고 이제 뭐 해야 될까? 그렇지. 몰 질량부터 계산합시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한 개의 시약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계산 안 해도 좋으니까 이제 식이라도 이렇게 줄거리를 그어놔봐.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질소가 25kg이 있어요. 수소는 5kg 있고 그럼 둘 중에 누가 한 개 시약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25 나누기 질소의 몰질량 14 곱하기 2 28g으로 나눠야 되겠죠. 수소는 5kg 나누기 2g. 그러니까 단위는 맞춰주세요. 그래서 25,000 그죠? 25000 나누기 28. 그 다음에 5000 나누기 2 해서 몰질량을 먼저 계산해야 돼. 자, 그랬더니 질소 같은 경우에는 8.93 곱하기 10의 제곱승에 해당되는 몰수가 있고요. 우리가 5000 나누기 2g으로 했더니 2.48 곱하기 10의 3승. 1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해요. 얘가 만약에 요걸 다 쓰겠다고 하면은 요거에다 곱하기 3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9, 3, 27 하든지 9로 대충 계산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요거의 3분의 1이면 되겠죠. 자, 누가 한 개 시약이에요? 수소야.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 27. 여기는 24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모자라는 거예요. 요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시약을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수소는 다 쓸 거예요. 요게 3몰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중에 몰수 계산하는데 여기다 또 곱하기 3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계산할 때. 그 말이 아니에요. 1대 3의 비율이죠. 질소 대 수소가 1대 3의 비율로 결합하죠. 반응하죠. 그 3이 지금 누구냐면 2.48 곱하기 10의 3승이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 있어야 되겠어요. 2.48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3. 3분의 1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질소예요. 암모니아는 얼마나 생길까? 그렇지. 2.48 곱하기 10의 3승 요게 지금 3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곱하기 2배 나누기 3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개수 맞추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아주 한 개 시약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방금 전에 짚어준 요 부분이에요. 2.4 나왔으니까 여기다 다시 1대 3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얻어지는 암모니아의 양. 암모니아의 양은 여기서
나온 게 2.48 곱하기 10의 3승이었으니까 그거의 3분의 2 몰수만큼 계산해서 실제로 나온 암모니아는 1.65 곱하기 10의 3승 몰이 된다. 몰로 만족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 곱하기 뭐 해야 돼? 암모니아의 몰질량 17g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몰수 곱하기 1몰일 때의 몰질량 17g을 곱하면 암모니아는 28g이 총 생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한 내용, 여기가 이제 관계시약에 관련된 거,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한 얘기들은 다 했어요.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만 질문. 네, 같은 말로 쓸 수 있어요. 분자량, 화학식량, 지성식량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네, 물질량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지금.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오늘.